당신은 왕제가 아니옵니다. 정이 폐하였듯이 그러하시다면 황주 원군이 적합할 것이옵니다. 신 또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이옵니다. 폐하, 뜻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허, 이거 큰일이로구만. 알았소이다. 하면 며칠 더 시간을 줄 터이니 잘 생각해보고 다시 오시오. 두 분 중 한 사람은 반드시 황의를 물려받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실 것인지? 나는 권례에 잠깐 볼 일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뵙지요. 저도 볼 일이 있어서. 신지요. 폐하의 용태는 좀 어떠시답니까? 폐하께서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이번에 원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들도 걱정이 큽니다. 무리는 아니지요. 10년 만에 태자가 태어났으니. 오늘도 조회에 나오셨는데 용안이 몹시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이제 곧 좋아지시겠지요. 무엇보다도 태자 마마께서 저리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태자 마마께서도 태어나셨으니 앞으로 어찌 해야 할지 대부인 마마의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서대부의 생각은 어떠시오? 태자가 태어났으니 당연히 황통은 태자가 이으셔야지요. 비록 황주 원군께는 아쉬운 일이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현재 폐하께서는 건강이 좋지 못하신 데다가 지금 태자 마마께서는 너무 어리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황주 원군만한 왕제는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왕제는 가르치면 되는 게지요. 내가 가르칠 게입니다. 하면 대부인 마마께서는 황주원군이 아깝다는 것은 나도 알아요. 하지만 황주원군은 사부를 잘못 두었어요. 내 진작에 그 자를 쫓아냈어야 했는데 원군이 그 자에게 너무 빠져 있어요. 하오나 마마, 폐하께서 태자 마마의 교육을 대부인 마마께 맡기시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지금 환우 중이시오. 오래 살지는 못하실 겁니다. 아니, 기필코 내가 폐하보다 더 오래 살 겁니다. 그래야 태자가 나의 원한을 풀어줄 것 아닙니까? 태자는 황주의 미래로 자라야 합니다.
내가 황제보다 일찍 죽는다면 황후가 그렇게 가르쳐야지요. 그러기 위해선 황주원군은 포기해야 합니다. 윤상궁이 확실히 본 거래니? 정말 경주원군이셨대? 그래, 틀림없어. 분명히 그분이셨을 거야. 직접 보지도 못했다면서. 그렇지만 대전 내관에게 분명히 들었어. 오라버니와 그분이 함께 편전에 들렀었다고. 아마 그분도 내가 보고 싶어서 오셨을 거야.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가슴으로는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설아, 네 마음을 모르고 한 소린 아니지만 넌 누가 뭐라 해도 이 나라의 황후라는 걸 잊어선 안 돼. 황제 폐하가 있는 한 넌 알아. 말 안 해도 잘 알아. 더 이상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것도, 만나서도 안 된다는 것도. 설아, 이 생에서 안 되면 저승에서라도 우린 꼭 만날 거야. 어서 오십시오, 원군 마마. 모두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으로 드시죠.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원군? 폐하께서 선회하시겠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서 이 자리에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아이, 그야 당연히 못 이기는 척 보고 받아들이겠죠. 자, 폐하에게 중병이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도 확실히 일치합니다. 아니, 중병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는 천재 1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폐하의 변덕이 워낙 심하신 터라 솔직히 마음 놓기가 불안합니다. 아, 그러니까 폐하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자는 것입니다. 아, 최공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번복이라도 하면 안 되니까 황위를 받은 뒤 군권을 장악해야 되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후환이 되는 세력들은 모조리 칼 밑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부열입성이죠. 최신왕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나는 일이 너무 쉽게 돌아가는 것이 어째 기분이